TV 손석호입니다. 네, 전상 시합 내보내기 프로젝트 시즌 2 오늘 4회차죠. 4회차. 4회차 오늘 어깨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말 있나? 맨날 없대. 아, 인사 좀 해. 네, 안녕하세요. 전현상입니다. 조심 잃었네. 오늘 열심히 인사하라고. 예. 할 말을 갑자기 시키면 없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아, 네. 오늘 어깨 운동이고요.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에 어떻게 좀 제 얼굴 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안 보는 동안 조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좀 빼서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리하는 중입니다. 네. 어깨 운동 오늘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스미스에서 비하인드. 밀리터리 프레스, 비하인드 밀리터리 프레스가 아니죠.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이거 해 인상하고 이거 뺄게 내가.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너무 뒤로 빠졌잖아. 셋, 고수 잡아야지. 그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네, 첫 번째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들어가겠습니다. 10kg 양쪽에 10kg씩 꽂고 진행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다섯, 에이. 여섯, 에이. 일곱, 여덟, 아홉, 복수, 그렇지. 열, 자, 다섯 개. 하나, 둘, 셋, 다시, 넷, 하나 더, 다섯, 오케이, 걸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비하인드는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했는데 무겁고 어깨가 아프네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자, 여덟. 오케이, 걸어. 모자 빼고 갈게. 다음 세트 빼고 해.
무게 다시 5kg짜리 빼고 진행할게요, 은상이. 네. 어깨가 조금 관절이나 그런 게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비하인드 넥프레스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그냥 뭐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덤벨 프레스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하인드 넥프레스가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좋은 운동이에요. 물론 분명 좋은 운동이긴 한데 관절에 이렇게 관절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부상에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무게로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무게로 느낌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하나, 하나 더, 둘, 자,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다음은 덤벨 프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더 밀어줘야지. 다섯, 그렇지. 더 밀어주면 알아서 안으로 오잖아.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하나, 안녕하세요.
아니 나 차고에서 했다고? 너 말고 넌 그거 덤벨로 하잖아. 죽을래? 안 되겠어 이거. 내가 차야겠다고. 내가 저거 하니까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하나 밀어 열 하나 천천히 잡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20 10분 해 10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 아홉 그렇지 열 그렇지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지 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아, 어깨 안 좋은데. 내일 병원 가는 날이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맛있어. 너무 즐겁고 재밌고 힘들고. 됐어 됐어 빨리 와. 네. 됐어 됐어. 다음 세트. 아 됐어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넘긴 제가 잘못입니다. 네.
할게.
위에 잡고 해? 어. 의자 오르니? 그대로야? 됐어, 그렇지. 일곱, 그렇지. 여덟, 보임 잡아, 그렇지. 아홉, 그렇지. 열, 그렇지. 다시.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두 개 더. 넷, 다시 하나 더.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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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돌아가요. 이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야 돼.
내가 먼저 했지. 네. 네, 다시 다섯, 여섯, 그렇지, 자, 다시 일곱, 다시.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여섯. 한 번 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자, 케이블로. 케이블로 갑시다.
이게 촬영이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지금 녹화로 해서 하는 거여가지고 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네. 저도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말이 좀 없어집니다. 네. 할 말 있나? 그렇죠. 원래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그래? 네. 재밌는 얘기 생각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마이크 넘긴 제가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어깨만 돌아가야지. 못 찾아. 아? 일단 빈봉으로.
그 컨텐츠 올라도 되지. 택 정점에서 택 적어서 더 올려. 네, 여기 있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번째 아니야? 빠지니까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땡겨야지. 못 땡기잖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가 올라가지. 팔만 접히면 어떡해.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네, 쉬라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십자리에서 올릴까? 네. 아, 팔꿈치가 너무 아파. 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시 네 나 다섯 나 오케이 됐어 어서 쉬는 네, 세 번째 쉬러그 80km입니다. 두 번째지. 네? 두 번째지. 첫 번째. 아, 빈봉은 이제 생략, 워밍업, 그리고. 뭔 생략이야, 생략. 워밍업 세트 하고요. 두 번째. 다시 배우겠구나, 두 번. 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올릴까? 네. 10 있어? 하나밖에 없네? 네. 아, 이거 5짜리 드릴게요. 자, 세 번째 100kg 들어가겠습니다. 100k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열 개만 해야지. 허리 아파. 네, 벨트를 반대로 찾았습니다. 뭐라고? 벨트를 반대로 찾았어요. 벨트 뭐? 반대로 찾았다. 이 걸려가지고 네. 앞에가. 아, 다 의미가 있어요. 3세트. 어디야? 쉬라그 100kg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한 번 더. 네. 멋있는데 이거. 아이고 어려워.
10개 정확해. 10개 정확해.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더 열. 이렇게 아 이 배트 고리가 앞에 고리가 이 바에 자꾸 걸려가지고 돌려서 잤어요. 허리는 아프고 안 찰 순 없고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벨트 거꾸로 자기. 네, 마지막 시로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그만.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홉. 아,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방송이 끝나면 마무리 해서 어디 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마무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4회차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은상이랑 운동하는 거 지금 굉장히 안 맞거든요. 네. 파이팅도 안 나고. 네. 어쩔 수 없죠. 방송이니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금요일 팔 운동이죠. 팔 운동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요즘에는 조금 좀 가볍게 지금처럼 조금 약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은상이 몸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운동 같이 할 때 같은 좀 맞춰주면서 세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잘못은 은상이 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말 있나? 제 잘못 아닙니다. 어? 아, 드디어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일까요? 감사합니다.